아니 자, 여러분 또 어제 시작할 어제 시작할 뻔했대. 좀 이따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시작할 뻔했어 방금 또 뉴비 때문에. 야 더비들 나 질리는 거 아니야? 더비 근데 이제 좋아 저는 처음이니까. 아 정말.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었어요. 왜? 왜냐면 전 요 혼자 하고 좀 이따 저랑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세 명이나 같이 했더라고. 그리고 아 그래서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다들 동의하던데?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왔죠. 이제 곧 가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니 원래 그냥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안 한다고 해서 저 혼자라도 켜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누가 원래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하려다가 근데 어떻게 더비고 하면 지금 칠 텐데 해야지. 그래서 이러다가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물었는데 누가 아니 기분이 좋잖아요 누가 하자 이래서 했죠. 오늘 밤새자고요? 그건 좀 아니죠. 저희 또 내일 이거를 아예 끄자 이거 혹시 불안. 아니 지금 이거 끄면 안 돼. 아니 근데 옆방에 노래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준비해놔야 돼. 이거 노래 틀 준비 이걸로? 응. 멜론 틀래? 응 내가 할게. 아까 노래 들리더라고. 뚠뚠뚠뚠 뉴 약속식 끝내라고 하는데 약속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 맞아요 끄고서도 안 했어요 약속은. 없는데? 멜론 안 끌려줬어? 응. 여기 너 방이잖아. 응. 아 근데 이거 한번 초기화 됐었거든.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 목걸이 너무 귀엽다고요? 그죠? 이거 전이가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우정링 있잖아 우정. 뭐야? 너 왜 나 따라했냐? 언제 따라했어? 어? 뭐야? 왜 똑같은 거야? 너 왜 나 따라했어? 야 나 너 이거 와 야 나 너 이거 봤어. 제 반지인데 제 반지거든요? 뭐래 뭘 따라해? 따라했어 와.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이 탔어요. 진짜 어떻게? 아 근데 야, 아무 말도 아 근데 아니 따라하냐? 근데 나는 너 이것만 있는 건 줄 알았어. 갑자기 네 반지에서 내 이게 있어도 깜짝 놀랐어. 뭐야? 뭐야? 우리 이거 우정링 있네? 저는 이렇게 우정링이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같은 걸 그러니까. 따라했네요 누가. 뭐야? 아 정말 또 제가 하는 거 항상 따라한다 이거냐. 솔직히 내가 따라한다고? 배터리 부족. 그렇다면 배터리를 꺼야됩니다. 어? 안 아, 닿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지 뉴야. 됐다. 어? 야, 이거 피부가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 어! 아까도 몇 번 이랬어. 이 핸드폰 무겁나 봐. 아니. 왜? 이렇게 하자. 노래 안 들어줘? 어, 노래 들어야지. 맞다. 우선 이거 틀어놓고 깔아야겠다. 아니 여러분 그거 좀 그만하세요. 뭐? 그 무슨 게임이라고 했지? 그거 뭐대뭐 하는 거 있잖아. 선우 다섯 명 대 다섯 살 선우. 그거 너무 재미없어요 이제. 다른 재밌는 거예요. 어, 맞아 밸런스. 오 아니 어떻게 더빈데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들어. 너무 신기하네. 아니 그냥 그것 좀 그만하세요 했는데 밸런스 이렇게 딱 치셨어. 맞아 그만하지.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또 덥지? 어. 아 약간 이런 거네. 와 눈빛만 봐도 난 알아들었잖아. 근데 이게 되게 시끄러워. 근데 이거 강풍으로 하면 또 괜찮다. 손으로 알아냈어. 어. 저 사실 땀나고 왔거든요. 아 맞네 연습하고 왔구나. 저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아까 세 명 있어서 너무. 아니 세 명에서 난리 났던데요 아까 전에.
영훈이 형 춤추는 거 어, 봤어. 붐붐붐 이거 봤어? 봤지 그거. 아 영훈이 그 오늘 이모티콘하고 오늘 이불킥 한다 그거. 우리도 이모티콘 하자. 이거 또 해? 야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아, 귀엽잖아. 아, 찔렸어. 인간적. 이거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 너무 귀엽지 이거. 다른 것도 해보자. 다른 거, 야 너 이상한 거 하지 마. 아 그 영훈이 형이 했었어. 어? 뭐야? 아니, 야, 야 이거 있네. 뭐야? 야 잘 어울린. 어? 아. 귀여운데? 야 하나도 안 귀여워. 야 그냥 너다 이거는. 뭐래? 이건 케빈이지 케빈. 아니 그냥 너다. 펭귄이는 너 그냥 아니야. 네 평상시에 눈 뜰 때 이거였죠 우리가. 우와! 아 이거 진짜 핫뜨수 아니구나. 진짜 핫뜨수인 줄 알았어. 아니 노래 언제 때 해줄 거야? 기다려봐. 아 이제 네이버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 네이버 아니야 멜론 들어온 거야. 우리도 이 컨셉 하면 재밌겠다. 이거 아, 무슨 네. 컨셉이지? 어 카우보이 컨셉. 무슨 내 비밀번호 까먹는다. 어 귀돌이. 아까 반짝반짝 하던 거 있었네. 응. 아니 그 머리에만 반짝하는 거 있었어. 아 돈이야. 돈 아니거든. 반짝이거든 이거. 아 그래? 돈 아니었어? 아까 영훈이 하는 거 어딨지? 아요. 이건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까? 나비. 어! 오, 이거 괜찮은데? 괜찮지 이거? 이것도 귀엽겠다. 어고. 아이씨, 너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니야 내가 반짝 찾아볼게. 아까 진짜 그 예쁜 반짝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아니야 이거 귀돌이야. 야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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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건가 봐. 어 야 이거였어 슈야. 예. 뭐야 입에서 뭐 나와? 안 돼 한 명밖에 안 돼. 왜 그래 후배 잘 안 될까? Happy Alana. 노래 틀고 싶은데 노래가 안 틀어져요. 아니 나 머리가 아침에 샵에서 해주셨는데 다 풀렸네. 지금 시간이면 야 어 아 이상해 이거. 이거 하자 우리 그냥. 이거 괜찮아. 입에서 안 나오네? 왜 노래 안 나올까? 이거 프로그램 다운 받아야 돼. 그게 안 되지. 너 여기로 와봐. 내가 할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는 뭐 했냐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해서 일찍이었죠 오늘? 일찍이었죠. 오늘 스케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와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뭐 했죠? VF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거? 그리고 저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나 방금 뭐라 했지? 뒤에 하고 아, 까먹었어 내가 얘기하면서. 저는 이 노래 좋아해요. 건지. 난 캔디. 캔디는 다들
많이 들으셨어요. 아, 아 이거 한번 듣자. 이거 한번 듣고 그 다음 거 해놓게. 창민이는 목걸이 안 했었는데 저 목걸이 안 했어요. 저는 제가 목걸이 좋아하는 거 따로 있어서. 뭐 좋아하는 거? 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철 같은 거 말고 비지? 뭔지 알지? 비지? 어 그거 그럼. 비지잖아. 아니 이런 거 말고 내 거 아니잖아. 아 검정색? 어 피어싱 할 생각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할 생각은 없어요. 한번 껴볼래? 뉴의 피어싱 구경 시간. 아 구경은 안 시켜줄 거예요. 자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뉴의 피어싱을 제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자 상민이가 어울리는 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뉴의 피어싱 껴볼게요. 여러분 아이스 커피 또는 핫초코 커피. 어? 창민이가 어울리는 거 없는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다 껴볼게요. 오 이거 뭐야? 골드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이거 실버.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요. 귀걸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예요? 아 이게 이렇게 빼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뒤로. 아니요 아니야? 조리수를 좀만 줄여달래요. 잠시만요. 이제 사람 귀 맞춰야 돼요. 짜잔. 어?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어?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 여러분 귀걸이입니다. 제가 골드로 해볼게요. 네. 이모 같대요 이모. 무슨 소리예요. 뉴는 살짝 이모 스타일이에요. 뭐래. 야 아니거든. 어 나 이거 껴볼래. 죄송한데 제가 하면 딱 바뀌어요. 야 그건 하지 말자. 왜? 아 이거 너무 그거잖아. 아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 나중에 집에서 해볼게. 아 여러분 이거 못하게 해요. 아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아 나 안 할래 이거. 어 나 이거 해볼래. 아, 이거 확실히. 아 그것도 안 돼. 어 다 안 된대. 왜? 어 이거 해볼래. 이거 이건 되지? 이거 옛날에 한번 시상식 때인가 뛰었던 것 같은데. 어? 언제였지?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뭐하세요? 유튜브예요? 이렇게 해서 잘 보인단 말이야. 자 여러분 추천곡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렛나루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튀어나오면 얘기해주세요. 다시 뒤로 밀어야 되거든요. 짜잔! 여러분 전 귀걸이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귀 뚫을 때 안 아팠어? 지금도 안 아파요? 네 안 아팠어요 저는. 야 이거 이쁘대. 야 창민아 이거 해도 되냐? 응. 어때? 잘 어울려? 안 어울려? 모르겠어. 더빈타한테 물어. 어울린대. 잘 어울린대. 창민이 뭔가 잘못했다는데? 이거 아니야? 창민아 제발 빼래.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귀걸이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런 건 제가 잘 어울리죠. 저렇게. 이건 또 뭐야? 뉴는 되게 신기한 귀걸이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한 채찬. 솔직히 이런 거는 무대에서 해야지.
이거 봐봐. 되게 신기한 게 많네요. 그거는 유럽 때 꼈어요. 유럽 가서. 나 뭐해?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딱.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보여요. 초점이 되게 잘 잡혀요 지금. 어? 안 보이네? 그렇네. 나 이렇게 하네. 혹시 저 말고 채널 있는 거 아니시죠? 아 또 있죠 제가. 큐캠이라고. 창민이 이런 게 잘 어울리죠. 아 창민이 잘 어울리는 거 여기 있었네요. 어 이거는 잘 어울리겠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만들었었던 거예요. 없어졌어. 없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 뭐야? 아 이거 잘 어울리겠네요 창민씨. 이거 한번 껴보세요. 네. 저 네. 근데 이런 거 진짜 많이 꼈었어요. 이런 건 제가 많이 꼈죠. 이런 거 진짜 많이 꼈었어요. 야 근데 이게 지금 느린 거지? 화면이 왜 이렇게 로딩이 걸리지? 잠깐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같은데? 그죠 뭔가 아니면 내 핸드폰이 지금 이상한 건가? 괜찮아졌어 여러분. 저 피어싱 안 할게요. 저 피어싱 진짜 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잘 어울린 거 끼면 또 잘 어울릴 거. 형이 눈이 더 똘망해졌대. 저요? 아래 끼 나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노래 들어도 돼? 응. 유야 피곤하니? 네 좀. 창민이랑 놀고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피처링입니다 피처링. 분노 다람쥐 아니에요. 저는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그쵸? 네? 그럼요. 그쵸? 봐봐요. 전달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무슨 향수 쓰냐면요 저는 아로마 향을 써요. 유 목걸이 체리 맞아요. 오늘 채찬이 노래 왜 이렇게 잘해? 오늘요? 저 직업이 가수예요. 초콜릿 케이크 대 초콜릿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요. 어렵다. 저는 요즘 디저트에 진짜 빠졌거든요. 유가 진짜 너무 많이 뭐 찾아요. 뭐를 막 진짜 이런 거 진짜 너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 막 그래. 최근에 마카롱 엄청 얘기했거든요. 마카롱 근데 아까도 먹어 어제도 먹었는데. 그래서 마카롱 때문에 또 재밌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건 안 되겠죠. 없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각자 좋아하는 색이 뭐니요? 갈색, 블루, 블랙, 브라운. 저는 아까 되게 아 브라운이 갈색이구나. 그레이야 그레이. 퍼플색, 보라색, 연보라색. 얘 아까 연보라색 입었잖아요. 휴대폰도 연보라색. 아 케이스 자랑해야 되는데 휴대폰 두고 왔다. 여러분 저 케이스 샀어요. 아 케이스 근데 그게 되게 웃긴 먼저네요. 그게 랜덤이거든요. 이게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색깔을 정해서 하는 제작 케이스가 있고 랜덤 케이스가 있는데 진짜 이게 랜덤이어서 제가 휴대폰 연보라색이어서 과연 어울릴까 이랬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괜찮아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머리색은 연보라색이요. 어우 진짜 연보라색 한번 해보자. 연보라색은 하얀색을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완전 연보라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노래를 들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급 우울해지기 때문에 이걸 들었습니다. 자 다음 신청곡 봤습니다. 다음 신청곡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지킬게. 아니에요. 지금 딱 분위기가 되게 지금 약간 뭔지 아시죠? 몰라요. 지킬게는 완전 신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아 누예 안 됩니다. 지금 딱 분위기 아니에요 누예가. 환상고백. 환상고백은 솔티. 아 솔티 아까 들었어요. 환상고백 딱 들었어요. 스프링 스노우. 스프링 스노우 괜찮다. 스프링 스노우로 하겠습니다. 네 맘대로 할 거지.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 잘못 썼어요. 아니 시간의 숲. 답정너 아니야? 아니 시간의 숲은 너무 비비지잖아요. 맘대로 하래요. 여러분 저 눈 부은 거 보이시죠 아직? 큰일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찬민이가 몸이 힘들었나 봐요. 눈을 못 떴었어요 저. 진짜. 정말 눈을 못 떴어. 안 돼 쓰고 다녔어. 안 되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안 되죠. 엄마 아빠한테 말했었어? 걱정하실게. 진짜 저는 그랬어요. 제 눈 뜨는 소중함을 또 배웠거든요. 원래 아니 반대쪽이 낮자마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혼자 브이앱할 때 얘기했거든요. 가르게 나서 못 찾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걸렸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다래끼를 난 시점부터 모든 게 다 지금 중요한 촬영이 완전 몰려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마음 딱 아팠어. 오늘까지 완전 다 몰려있었는데 오늘로 딱 완전 마음 아팠어요. 저. 이제 한 며칠 뒤에 낫겠죠? 나야 돼 얼른. 이 다래끼 때문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많다. 이거 왜 안 껴주지야? 그거 고등학교 잘 꼈어. 찬이는 다래끼 나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저는 원래 티가 안 나게 났었는데 항상 그냥 속 다래끼인가요? 그랬는데 갑자기 딱 그 킹덤 촬영하기 한 3일 전인가? 로드 킹덤 촬영하기 3일 전에 갑자기 이쪽 눈에 다래끼가 나서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전날에 친구가 이렇게 없어졌는데 이거 약, 얘 약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 진짜 약 때문에 힘들었어요. 약 먹는 거 약을 계속 먹었어요. 다래끼 나한테 줄서 찍으셨대요. 마음 아파. 근데 줄서가 뭐 평생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살아갔는데 그쵸 그런 뭐 거는 솔직히 줄서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맞아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되길 바랄게요. 졸사 막 맨날 꺼내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졸사보다는 뭐야? 그냥 졸사 말고 더비 구함 하세요. 더비 구함 셀카 올려서 더비 구함이 더 나아요. 그게 더 오래 남을 수도 있어요. 더비 구함 하세요. 더비 구함. 세상이 멈춘 듯이 그 슬기로운 세상의 마지막 편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일부러 지금 안 입고 있거든요. 스포할까봐.
진짜 스포하면 저 진짜 화냅니다. 저 V앱 꺼요. 저는 진짜 스포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스포도 안 하고 스포도 안 봐요. 아 근데 제 친구 중에 꼭 이런 애가 있어. 영화 보다가 꼭 그 중간까지 봤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화 보는 찾아봐? 내내 그걸 영화 보는 중에 그걸 찾아본다니까? 그러면서 결말이 있잖아. 결말 자기 알잖아 스포 보니까. 그래서 뭔지 알지? 어. 와 나 너무 싫어해 진짜. 어? 지금 보고 계시대. 너무 스포하고 싶대. 저는 스포 크게 막 싫어하지는 않는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 저는 막 뭐라 해야지 부부의 세계 처음 볼 때도 저는 미리 유튜브로 그 중요한 장면들만 보고 한 3회까지는 중요한 장면들만 보고 에릭이 먼저 봐갖고 좀 물어봤어요. 에릭한테 어떻게 되냐고. 그거 뀨의 세계라고 하는 거 알지? 찍었잖아. 뀨의 세계 뀨 이렇게 반절 나누는 부부잖아. 그래서 뀨의 세계라 그래. 왜? 아니 방금 설명했잖아. 아 근데 왜 그렇게 불러? 아 그냥 그렇게 재미이지. 그 언어의 재미지. 그래? 뀨의 세계. 아 더비들이 너한테 길이 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왜냐면은 부부의 세계 진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봤어요. 저는 부부의 세계 안 봤어요. 진짜 누가 봤으면 아마 집안 난리 났을 거예요. 저희 숙소 저는, 난리 났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고 싶지 않아요. 진짜 보면서 진짜 아니 거기 또 감정 낭비를 또 쏟아 하잖아. 근데 진짜 여러분 아시죠? 진짜 뒷목 잡고 봤습니다. 저. 아니 그래서 제가 저도 은근 궁금한 거 알죠? 보고 있으면 화를 너무 많이 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그래서 왜 나간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은 창미가 딱 세 글자 설명하다가 아 너가 봐. 아니 그냥 그것만 알려줘. 왜 나간지 만 알려주면 되잖아. 그러면 아, 이게 너무 그러면은 막 처음부터 설명해야 된다 안 된다고 막 처음부터 이제 왜 이렇게 나가 이렇게 다 설명해야 돼서 아우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왜 나간 거야? 왜 둘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끝나는 것도 와, 되게 아 속 시원하게 안 끝났어. 아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수 뭐였지? 어 야 그거 보기만 된다. 여러분 제 다락기 방법 보셨죠? 자랑하는 거야? 응? 준영이 돌아온 거 알아요. 준영이 아니 어떻게 또 이름이 준영이랑 섞여가지고 아 그니깐요. 더비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선우하고 제이콥 형이 거기 다 있네. 준영이하고 선우가 다 있어요 거기. 더비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제발 Just You. 아, 아니야 Just You 진짜 오랜만이다. 그니까 듣고 싶은 노래가 생겼어. 이거를 들어야 돼. 이거 봐봐. 이것도 좋아. 어? 어, 야, 이거 괜찮네.
이거도 들을까? 여러분 어차피 누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예요. 추천했었어? 뭔데요? 여러분 어차피 아무리 얘기해봤자 누가 듣고 싶은 것 들을 거니까. 여러분 뭔데요? 너는 요즘 무슨 영화 보니? 어제 저 월드워 제트인가? 몰라 뭔지. 그거 영화인데 좀비 나오는 거 있잖아. 아 맞아 이거 들었네. 맞아 그 노래 좋아. 저 어제 그거 조금 보다가 잤어요. 데이식스 선배님 좀비. 저희 이 노래 다 좋아해요. 진짜 어제 너무 피곤해갖고 자버렸어요. 어제 조금 고단했던 하루였어. 저도 알죠 영화 그거. 이건 뭐? 캔디 저희 들었는데요? 왜? 왜 먹었어? 어? 저희 분들이 제발 붙이는 게 너무 웃겨. 어? 제발 환상 고백. 환상 고백도 아까 세 번이나 들었는데 두 번인가? 제발 포에버. 오야 이 해바라기 창이야 진짜. 해보고 싶긴 하다. 제가 창민이 한번 꼬셔볼게요 그거는. 여러분 아까보다 너무 초췌해졌죠? 왜냐면 제가 에너지를 쓰고 와서 그래요. 오, 갑자기 확 올라갔어 댓글이. 너 졸리지? 아니? 따뜻해졌어. 야 너 누가 봐도 하품하네 지금. 쌀 또는 라면. 쌀이 좋았는데 라면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항상 라면 먹고 싶어지는 그 느낌 아시죠? 왜 이거는 가서 안 뜨냐? 찬이 피곤해 크크크. 조금이야. 잠깐 눈 좀 붙이래. 여기서요? 내일 스케줄 있어? 내일 있죠. 저희는 항상 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쉬지 않았어. 열심히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건 데이식스 선배님의 좀비입니다. 좀비. 이 노래 너무 좋던데요. 차에서 들으면서 가면 너무 좋아요. 차 스피커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 거 같지 않아? 차 스피커? 어 뭔가 기분 좋아. 차에서 노래 들을 때 사실 피곤할 때 들으면 안 좋아. 맞아. 그치? 어 맞아. 여러분 저 진짜 머리 한번 짧게 잘라볼까요? 저 진짜 고민이에요. 전 반대. 왜냐 자르면 길잖아요. 아니면 옆에만. 저 백현 선배님 이번 머리도 해보고 싶어요.
영훈이 랩이 짧은 거지? 그 영훈이 형 기이 때 또 그렇게 했어. 제가 여기 이렇게 다 백현선생님처럼 되고 스타일링도 원장님한테 맞아서 초불러 맞아. 뭘 뭘 또 안 돼까지요? 아니면은 진짜 앞머리 여기까지 오고 브랜드로 또 한 여기까지 자르고 조금 짧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 왜? 다 안 된대. 투블럭을 근데 왜 싫어하시는 거야? 여러분 투블럭 왜 싫어요? 이유 한 100가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해볼게요. 야 지금 여기 지금 14만 5천 명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한 번씩만 쳐도 14만 5천 개야. 어? 자 다음 노래 추천해주세요. 지금이 예뻐요? 하지 마요. 뉴말 듣자. 방금 상처받은 댓글 있었어. 뭐? 안 읽어줄 거야. 저한테 상처를 주셨어요 방금. 그 댓글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집에 가서 울 거야. 창민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지금 다크서클 같아 이 눈이 밑에. 아 이거 끌까 우리? 어 다른 거 해. 아니 아예 끌까 이거를? 왜? 그 하트 귀엽잖아. 아니 이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아까부터 안 해. 안 되겠다. 빨리 꺼봐야 돼. 아이 뭐야? 아니, 아 나 이것도 별로야. 아까 뭐였다고? 아, 그 맨 밑에 맨 밑에서 이거다. 이거 거의 셀카 어플로 만들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응. 이거 깜빡이 뭐? 아 깜빡이 뭐 올라오는 거였어? 마치 하트 누르는 거 같잖아. 이거 원래 옛날에 우리가 하트 누르는 거 있지 않았어? 그지? 이렇게? 응. 아닌가? 뭐 없다 이제? 해바라기 없어요 이모티콘. 이거 진짜 고민이다. 고민? 아니 고민은 아니네.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하게 해줘. 애 여부는 창민이의 여부가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머리인 거 아닙니다. 네. 이제 다음 컨셉과 뭔가 그런 회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스타일링을 자유자재로 해야 되니까 머리가 짧으면 좀 아, 불편하더라고요. 다 좋아라고 하시는데 더비의 정석이네요. 정석이네요 더비의. 아 닉네임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균유 아니고 균이에요. 노래 뭐냐면 화려하지 않은 고백. 제목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 어딨어 세상에. 바퀴 나름인 건가? 응? 그치. 투블럭을 옛날에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나는 맨날 중고등학교에서 투블럭 했어. 너도 했어? 응. 그럼 남자애들은 거의 다 고생했던 것 같은데. 나도 했던 것 같은데 두 번 했었나?
근데 그때 뭔가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 이렇게 바가지 머리가. 저는 그것까지 해봤어요. 이거 이 앞머리 뭐였지? 드라마에 이렇게 3자 앞머리가 있었거든. 남자 배우분이. 여러분 저 이렇게 앞머리 이것까지 했었어요. 난 이건 해봤다. 이거. 나는 이렇게 된. 진짜 옛날에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그런 거. 옛날에 저희 진짜 저 6학년 때 소녀시대 선배님 지가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우리만 남자애들 다 노란색 스킨이 있고 파란색 스킨이 있고. 근데 그때는 그게 입었었어. 그리고 그 키 선배님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비대칭 머리. 어. 그래서 진짜 여자애들 저 비대칭 진짜 많이 했었어요. 다 따라오고. 저희 이모하고 외숙모가 미용사셔서 저는 방학 때마다 항상 머리를 했었어요. 염색도? 어. 파마도 하고 막 도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머리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해본 거였고. 너 그거 알지? 옛날에 앞머리만 했던 거. 그거 당연히 했었지. 저 옛날에 그랬지. 엄마가 염색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니까 엄마한테 허락받고 하잖아요. 맞아. 그럼 앞머리만 할게 엄마. 그리고 엄마가 그래. 저를 미용실에 데려다주고 앞머리값만 돈을 내고 엄마 먼저 집에 가야겠다고 갔는데 저 이거 다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색깔로 다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 하고 집에 갔어? 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어 하셔가지고 돈을 또 다시 내고 왔죠. 공부한 거야? 어. 그 돈을? 응. 엄마 보고 내가 내달라고 한 거지. 집에 가서 엄마 그냥 다 했어. 막상 저질러면 두작거리고 검정색으로 하나 못하잖아. 근데 난 하도 어릴 때부터 많이 해갖고 계획이 있었죠. 근데 나 어릴 때 염색하는 걸 진짜 안 좋아했다. 왜? 염색하면 울었어. 어? 나 방학 때마다 했는데. 이모 미용실인데 이모 미용실에서 막 울었어요. 저 염색하기 싫다고. 아파서 그랬나? 아니 그냥 뭔가 몰라. 머리 하는 걸 싫어했었어. 아 근데 여러분 이 스타일 뭔지 알죠? 이거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된 드라마 남자 배우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뭔지. 서지현 분의 내 눈물 모아라는 곡입니다. 근데 지금은 핀 선배님의 내 눈물 모아요. 서지현 선배님의 곡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로 핀 선배님이 하셨네요. 자 다음 곡 추천받습니다. 저희는 딱 두 곡만 듣고 갈까요? 그럽시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 원하는 거 들읍시다. 그래요? 여러분 하주스타면 가장 듣고 싶은 곡 올려주세요. 거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곡으로 우선 첫 번째 곡으로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무릎. 아니. 아니 더비 무릎 더비 분 있었어 여기 봐봐. 그래? 어 무릎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더비분이 여기 아이유의 무릎 이렇게 딱 치셔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무릎. 맞아요 아이유 선배님 무릎 너무 좋죠.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인정? 죽어도 못 보네.
투에 투에 선배님 저 이거 진짜 예전에 우리 투지폰 쓸 때 이 노래 나왔을 때 저 이 노래 다운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투지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난 그때가 더 좋았어. 휴대폰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왜요? 저는 스마트한 게 더 좋아요. 스마트한 것도 너무 좋은데 뭔가 그때는 좀 더 스마트하지 않았지만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그거 아시죠? 옛날에 보지도 않고 쳤던 거 다 외워갖고 터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파리파리요? 미쳤다. 그 게임 알죠? 그 뭐였죠? 인나이트 하는 거? 몰라. 알투비트. 너 몰라? 응. 알투비트 뭐야? 저 테일즈 런던은 아는데. 너 랩 걸린 척 하지 마. 여러분 알투비트를 모르는데요. 알투비트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롤리팝. 롤리팝 진짜 좋았죠. 알투비트 진짜 꿀잼이었는데. 너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 갑자기 옛날 노래가 많아졌네요. 이것을 읽으시오. 아틀란티스 소녀. 나 그거 진짜 좋아해. 아틀란티스 소녀. 그 뮤비 진짜 좋은데. 나 그 뮤비. 저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나나나나나 나 부분은 이정도면 저 아틀란트 소녀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요즘도 들어요. 카페인 따라다따 카페인인가? 맞지? 맞지? 별빛 달빛. 별빛 달빛? 별빛 조금만. 저도 너무 보고 싶지만 몇 번만 자면 돼요. 진짜 조금만 자면 돼요. 얼마 자면 되죠? 한 36시간만 자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맞나? 이렇게 동경발 이렇게 이렇게 동경발 롤리폴리 비닐번호 486 486 비닐번호 486 뭐지? 하루에 내어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이야. 키스를 해줘. 손예진 선배님 소원을 말해봐. 디얼맘 디얼맘도 진짜 좋은데.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게요. 핫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한 이슈. 자 다음 노래 추천 받습니다. 지금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는 아니야. 첫사랑니. 아 첫사랑니 좋아요. 투애니언 롤리.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데. 첫사랑니 허쉬. 미스의 선배님 허쉬 너무 좋죠. 안녕 한 번쯤은 이거 봤지? 향수 뿌리지 말죠. 너의 사랑이 이미 열릴 때 박수래 산소 같은 너. 아, 옛날
춤도 알아? 응. 어디 기억해? 너 머릿속에 춤 몇 개나 있는 거지? 모르겠어. 트러블메이커 우리집 뭐지? 피노키오죠. 피노키오도 진짜 좋아했어요. 뉴햄피오 진짜 좋아했어. 그건 뉴햄피오. 아 그래요? 피노키오는 뭐야? 피노키오가 뭐였지 근데? 나는 그 날개를 펴고 공부해주는 OST야. 아 날개를 펴 맞지? 아니야? 맞지? 난 다른 노래인 줄 알았는데. 어? 아닌가? 저 나의 사춘기 그 진짜 좋아해요. 프리스타일 Y B급 인생 알죠? 너 이거 알지? 우리는 B급 인생. 아! 너 무슨 그런 춤까지 춰. 어. 너 어떻게 해라. 드림하이저 진짜 다 챙겨봤어. 이렇게 한 우리가 몇 년 후에 아 지킬게 알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리빌 알죠? 아 리빌 다시 만난 세계. 아 이거 장난 아니야. 알죠 여러분? 파파라치 알죠? 블룸블룸 알죠? 저희 이제 갈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지. 안녕히 가세요.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이건가? 제발 떠나지 마.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고 가보겠습니다. 캡처 타임. 그만해. 아까 너 잘하더만. 나 아까... 많이 했어 아까. 마치 하이틴 그 순정 드라마처럼.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생각보다 잘 나와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잘 갈게요. 잘 갈 때가 것 같아 저희 지금. 안녕 더비들 저희 갈게요. 고마워요. 오늘 저희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죠? 네, 저도 피곤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저희는 더 연습해요. 노래 얘기 좀 그만하세요. 뭐 아직도 하고 계세요. 끝났다니까요, 그 얘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바바. 저희 이제 갈게요. 굿밤. 벌써 몇 시예요? 11시요? 뭐야, 나 10시 줄 알았더니.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저희는 아직 못 갑니다. 저희 녹음해야 돼요. 안녕히 주무세요. 룰루.